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젠페달스에서 제작된 커스텀 아트워크 시리즈 딜레이라마 마크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페달스의 커스텀샵 제품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퍼즈프레이즈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이 레틀러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외관도 외관이지만 안에 이제 사용된 칩들이라든지 소자들이 일반 모델이랑 다른 게 사용이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엄밀히 말해서 커스텀 샵 중에서도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커스텀 아트워크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 외관 보면은 이게 딜레이라마가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커스텀 아트워크가 적용된 일반 딜레이라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프린팅이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라마가 완전 재밌는 캐리커처처럼 표현이 되고 그죠. 원래 이제 그 라마 시리즈 보면은 그 진짜 말 그대로 라마가 맞아요. 그 어떤 그 뭐 2D적인 어떤 네. 그 뭐라 해야 될까? 일러스트? 아이콘이나 뭐 아이콘 네네네. 같은 거는 네. 일러스트적인 그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전 저걸 했죠. 지금 캐리커처를 완벽하게 해서 지금 그리고 되게 다크해 보이는 거를 또 한번 좀 비틀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코믹스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네네네. 이렇게 뭔가 다른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네네네. 재밌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까 코믹스 얘기를 하셨는데 설명을 들으시면 왜 이런 디자인이 탄생했는가 좀 아실 그렇군요. 수 있을 겁니다. 존 아헨바흐는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이자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심슨 가족 시리즈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리스트이며 뮤지션입니다. 젠페달스의 노하우와 존 아헨바흐의 유니크한 디자인이 만나 제작된 딜레이라마 마크2는 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좀 더 살펴보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리핏, 딜레이 리핏 횟수를 조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요게 타임, 레벨, 리핏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워낙 익히들 알고 있고 사랑하는 딜레이 라마의 사운드. 저희가 알고 있는 소리고 여기에서 레벨이랑 리핏을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죄송합니다. 자꾸 맨날 우리 세대 우리 세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세대 때 아날로그 딜레이의 상징은 AD9 정도 아이바네즈 진 핑크 보라색과 핑크의 어디 사이쯤에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던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는 아트반 정도. 이 버즈비 기준으로요. 네네. 아날로그 딜레이의 새로운 기준은 딜레이 라마라.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딜레이 라마를 많이 구입도 하시지만 아날로그 딜레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 딜레이 라마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딜레이를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고 이 사운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가격이 어찌 됐든 딜레이 라마를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따뜻하고 뒤에 따라오는 테일 자체 사운드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고 심지어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이 커스텀 아트워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딜레이 라마 마크2랑 비교를 해도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딜레이 라마를 구입하시기를 원하셨던 연주자 분들이라면 남들과는 좀 다른 유니크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딜레이 라마 커스텀 아트워크 시리즈가 마크3가 나왔어요. 네,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토글도 달려있고 마크3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은총씨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 디지털 딜레이와 달리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경우는 딜레이 타임이 좀 어긋나도 그거 자체로 또 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크2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얘는 뭐 사실 한 주평을 들은 거는 의미가 없고 예전에 이미 다 했으니까 네. 그냥 뭐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뭐 일단 유니크한 디자인이고요. 네. 뭐 라마 우리 딜레이에 대해서는 사실 현피님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보스 DM2 그리고 이제 뭐 아이바네즈 AD 네. 이 시리즈를 제외하고 나서 이 현대에 나온 아날로그 딜레이 중에서는 저도 동일하게 버즈비 네. 기준입니다. 네. 뭐 물론 뭐 다른 아날로그 딜레이도 많았죠. 네. 그리고 버즈비에서도 아날로그 딜레이를 라마만 한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나온 것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감이라든가 모르겠어요. 이 잼 페달이 또 그런 걸 잘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 딜레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조차도 와 이거는 정말 참 뭔가 좀 다르다. 다르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 여기서 오는 그 따뜻한 질감이 뭔가 연주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 잼 페달 안에서도 정말 라마만의 매력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현빈님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리고 예전에 그 줄리아드님 박준영 씨도 나와서 이야기했죠. 그 자기가 이제 쓰는 이제 그 아날로그 딜레이 세팅도 네. 애초에 뭐 타임이 맞기보다는 믹스해서 뭔가 좀 어긋나도 그거 아날로그 딜레이는 그게 맛인 그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정박에 빡빡 꽂혀서 그 딜레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템포가 심지어 맞지 않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맞아요. 생각지 못해서 나오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 있죠. 그러니까 타이밍에 뭐가 딱딱딱 떨어져 나오면 화성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이제 그 뭐야 음이 중복이 돼서 박자에 맞게 들리면은 순간적으로 뭐 레벨링이 커지거나 아니면 위상이 생겨서 오히려 뭐 꺾여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틀려서 들리게 되면 마치 그런 거예요. 그 기타 더블링을 하는 이유 아니면 뭐 오케스트레이션을 했을 때 각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휘자를 보고 연주하는데 그 사람의 활 보호 힘 그리고 미세하게 그죠. 바뀌는 타이밍 때문에 배음이 그죠. 엄청나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딜레이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 배음적인 거, 그 어떤 화삼 아니면 혹은 더 진득해지는 거를 보태주는 되게 좋은 이펙터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딜레이 물론 탭이 달려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근데 하지만 애초에 아날로그 딜레이 자체를 감성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배음과 효과적인 걸로 사용한다면 딱히 그렇게 또 필요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중간에 탭 밟아서 바꾸게 되면 아시겠지만 뿅 이렇게 꺾이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애초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세팅을 잘 해두면 막 딱히 많이 바꾸지 않아도 내가 쓰임새 있게 딱 밟아서 키고, 그리고 아날로그 딜레이만의 그 소리가 이것도 참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딜레이 이 멀티에서도 아날로그 딜레이 구현이 되는데 그죠? 이 소리가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막 흉내를 되게 잘 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느낌이 안 나요. 뭐 근데 물론 요즘 디지털에서 굉장히 그죠? 아날로그 냄새 뭐 99.9% 날 만큼 하는데 안 나는 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1%가 그 없는 그 사운드가 이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직도 라마 딜레이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버즈비 TV 보시고 나서 그 라마 딜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아날로그 딜레이에 대해서도. 그 고민하셨던 분들은 되게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 아날로그 딜레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딜레이 라마. 그 중에서도 이 커스텀 아트워크가 적용된 유니크한 모델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은총 씨가 얘기하셨던 듯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딜레이 라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쪽으로도 한번 포커스를 꼭 맞춰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